자,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겐 돌려입니다. 저희는 지금 추자도에 와 있는데요. 추자도에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짬뽕 맛집을 찾아서 지역별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 추자도에 맛집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동해루에 고추짬뽕이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이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맛있다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매워요, 이게.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맛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먹었을 때 고추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국물 맛은 짬뽕 맛과 닭도리탕의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땀 흘립니다. 일단 모사는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고추짬뽕. 고추짬뽕입니다. 이것도 보여줘요. 오이도 들었고요. 해산물이 너무 아쉽죠. 근데 맛은 좀 기가 막혀. 이건 짬뽕밥. 짬뽕밥. 짬뽕밥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좋아. 딱 먹었을 때가 맵기가 들어오는 맛은 맛있으면서 매운맛이에요. 느낌은 국물 먹어보면 짬뽕인데 약간 닭도리탕 같은 느낌도 나옵니다. 매운맛이, 맛있는 매운맛이 확 들어와,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매워요. 확실히 맵습니다. 내가 맵기도 해요. 이 등갓볶음면보다 매워요. 근데 맛있지. 국물이 맛있어서 그래서 짬뽕 밥을 시켜봤어요. 해산물이 작은 게 좀 흥미. 짬뽕. 여기 만약에 해산물까지 많았잖아. 95점도 줬었는데 해산물이 적어서 85점. 저희 이제 맛을 평가할 때 맛도 그렇지만 해산물, 가격 이런 걸 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아, 근데 요 근래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매워. 술 먹고 속 푸는데 진짜 해장이란 짬뽕이죠. 와, 사람도 엄청 많이 몰려드네요. 좀만 늦게 왔으면 자리 없었어요. 소장님 밥 하나만 주세요. 아, 속. 아, 저는 항상 아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밥 상당히 많이 주네요. 11,000원 대비 양이 적어요. 해장이란 맛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아, 독특해. 독특하고 매워. 아, 좋아. 80점 이상은 저희가 다시 찾는 닭 맛집입니다. 밥 말아 먹어도 더 매워. 국물이 맛있어서 밥을 안 말아 먹을 수가 없고. 그 정도야. 아, 머리에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난 이거 못 먹겠다. 매워서. 아, 저 같은 이렇게 술꾼. 매운 거 좋아하는 분이라면 술 먹고 다음날. 아, 좀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추자도에 있는 하나의 중국집. 저희가 뭐 여러 섬을 가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만한 짬뽕집은 그닥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보셨는데 제가 고추짬뽕은 정말, 저희도 고추짬뽕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방송하면서 팬분이 알려줘갖고 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추자도에 운영한 고추짬뽕 11,000원. 가격 대비 해산물과 양이 좀 적어서 점수가 날더니 국물 맛이 진짜 1등입니다, 여러분들. 국물 맛이 끝내죠, 이거. 네. 여러분들, 속풀이 하시러 한번 맛보러 오십시오. 지금까지 캠낙새끼의 핫도겐 돌려였습니다. 추자도의 동해루 고추짬뽕. 술꾼들에게 추천. 마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려요.